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골상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어스틴 텍사스를 구경해 보러 갈까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어스틴에서 추천한 곳으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스틴에서 좀 유명합니다. The Oasis on the Lake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식당과 이제 샵들과 그 다음에 브루어리, 맥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은 좀 되게 한가해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게 COVID-19 때문에 여기가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촬영 찍기가 괜찮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 Oasis on the Lake 식당으로 이제 왔습니다. 여기가 앞에 이렇게 장식들이 많고 이제 어떤 사진 찍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틱 하시는 분들은 어스틴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스태츄나 이렇게 아트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 찍기가 아주 좋고 기념으로 한번 오시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이제 식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텍사스는 뭐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도어 아웃도어로 다 돼 있고 마스크 끼고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뭐 자리에 앉으면은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먹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가 아주 좋습니다. 의외로 텍사스에서 이렇게 높은 지대가 있는 곳이 어스틴에 있어서 어스틴에서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사랑의 자물쇠가 있더군요. 여기는 결혼식이나 이런 이벤트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행사하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시다시피 아주 큽니다. 여기서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자물쇠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차 전쟁 때 서비아에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이야기였었어요. 이게 안 좋은 사랑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 찍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2박 3일 여행을 이제 어스틴하고 샌안토니오를 갔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샌안토니오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2층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텍사스 브루어리라고 맥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또 식당도 있고. 근데 지금은 낮에는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 때 되면은 되게 활동적일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사진 찍는 곳이 있었었는데 여기 끝에 가보니까는 좀 꽤 높더라고요. 좀 무서웠었었는데 그래도 이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스틴에서 의외로 뷰가 좋은 데가 또 있어요. 마넬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영상 끝에 또 이제 끝까지 보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 샵들이 이제 안에서 있는데 좀 닫은 데가 많고요. 이제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팬데믹 중이라서 이게 활발하진 않은데 아마 팬데믹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 때는 되게 활발하고 바쁜 곳일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텍사스에서 할 거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주도고요. 어슨에 있는 주도 건물인데 뒤쪽 면인데 앞에서는 못 찍었습니다. 근데 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넬 뷰 포인트인데 여기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꼭대기로 올라왔는데 계단이 좀 있었습니다. 달라스가 이제 가끔씩 지루할 때는 이제 어스틴이나 샌안토니오로 이제 놀러 갈 수 있어서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 3시간 걸리고 어스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샌안토니오는 한 5시간? 예. 근데 어스틴에서 가까우니까 뭐 어스틴 들렀다가 샌안토니오로 가셔도 되고 이제 뭐 아니면 샌안토니오 가셨다가 어스틴으로 오셔도 되는데 샌안토니오는 그렇게 볼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놀러 가기에는 잠깐 이제 뭐가 있는지 보기엔 괜찮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좋은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